오늘 그 기운도 괜찮은데 네 한 턱 쏴. 내가? 알았어. 네 한 턱 쏠래? 그럼 나는 이 두 턱도 쏠 수 있어. 그러면 그 미국 따라가면 되나? 그래서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겠네. 그렇지, 내가 오뎅 먹을 테니까 니는 국물만 먹어. 아, 그렇다. 에이, 그렇지 말고 저 원래 쏠 때 제대로. 알았어. 그 떡볶이 처럼 같이 먹어. 그래, 하여튼 뭐 그 오늘은 돈 걱정 없이 내가 갈게. 꼭 사줘야 돼. 알았어. 그래 뭐 야, 그건 그렇고 그 내가 한 턱 쏠게. 아, 그것도 나한테 영어로 한번 가르쳐 줘. 한 턱 쏠게. 유 쏜다. 슈팅. 유 슈팅. 네가 쏜다니까. 마이 슈팅. 내가 쏠 테니까는 얻어 먹으면 되지 뭐. 내 거나 맞춰갈라 그래. 제이쌤한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. 그렇지. 오미나이트 제이스 잉글리시 카페.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, 자, 내가 한 턱 쏠게 라는 표현이에요. 내가 한 턱 쏠게. 자,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표현, It's on me 라고 간단하죠? 예를 들어서 it 대신에 it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점심은 내가 쏠게 어떻게 표현합니까? Lunch is on m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. 또 아니면 간단하게 사다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내가 산다 라는 표현에 I'm buying. Come on, I'm buying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trade이라는 단어, 접대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내가 접대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it's my treat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it's on me, the dinner is on me, or the drink is on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두 번째, I'm buying. 세 번째, it's my treat, or lunch is my treat, or coffee is my treat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연습 많이 하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